이 세상의 모든 게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 그렇지. 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입력이 있으면 뭐가 있다? 출력이 있다. 네, 인과 응보다. 이게 다 비슷한 원리를 다르게 표현한 말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바쁘게 살다가 지쳤다. 그 말을 영어로 번 아웃 됐다 그래요. 이렇게 사람이 지쳤어. 이렇게 이제 퍼져버렸어. 그러면 내가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살을 때 내가 저렇게 나가 떨어질 줄 알았어. 그래. 근데 이번 아웃 된게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서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 말도 맞는데 번 아웃 된 원인의 또 다른 면은 입력이 없이 출력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는 힘은 없는데 쓰는 힘만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쓰는 힘이 많아도 뭔 힘이 많으면 그렇지. 그러니까 양면적으로 이 답을 찾아보라 그 말이에요. 돈을 많이 써서 부도난 게 아니고 머리가 약해서 부도난 거예요. 아무리 많이 써도 뭐만 하면 막 한없이 벌어다 주면 부도 안 납니다. 이해가 됐죠? 저 사람 돈 쓰고 다닐 때 부도날 줄 알았어. 그 말도 맞아. 그렇지만 그렇게 더 써도 부도 안 나는 사람은 그왜 그런데? 더 벌어다 주니까 그런 거예요. 더 벌어다 주니까. 그러니까 이 출력과 입력의 항상 이 밸런스 균형.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이 벌어들이는 것과 쓰는 것의 균형. 오는 힘과 쓰는 힘의 균형. 항상 이 균형 속에서 지금 오늘 보면 이건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무슨 뭐 갑자기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헤롯이 당신을 뭐 하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를 떠나서서 그 예수님 위한답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그 뭐에게 이르되 여우에게 예수님을 헤롯을 뭐라고 봤어요? 여우라고 봤어요. 여우는 짐승이잖아. 짐승은 다른 말로 금수잖아. 근데 참 그런 욕인데 사실은 그 욕이 그 정확해요. 그 욕이. 욕도 무시하지 말어. 그래서 우리가 욕할 때 보면 이렇게 아주 멍청하면 저런 멍청한 놈 이렇게 안 했죠. 이 멍청이는 곰 같은 놈. 그러죠? 예. 그러니까 멍청은 대명사가 뭐요? 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으면 저이 욕심 많은 놈 있죠. 이 욕심은 돼지 같은 놈. 그래. 아, 욕심의 대명사는 뭐요? 돼지. 아주 약어 빠지면 이 간사한 놈, 이 간사긴 이 여우 같은 놈, 그러죠? 예, 이렇게. 하여튼 요사바사, 요사바사면 저이뱀 같은 놈, 이래. 하여튼 양, 이 여자, 저 여자 다 건들면 저이 여자만 보면 다 건들면 이 저이 개 같은 놈, 이렇게. 우리가 욕을 때 보면 꼭 거기에 맞는 짐승을 빗대서 욕을 하는데 그게 정확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욕이 그 무시할 게 아니더만. 그게 정확해. 그 속성이. 자, 그런데 예수님은 헤롯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멍청한 사람이 아니요. 욕심 많은 사람도 아니고 뭐한 사람이요? 간사한 사람이요. 가서 그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뭐를 하고? 에? 다 읽었어도 뭔 말인지를 모르니 난참 여러분은 천재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이제 살다 죽으면 천국을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디를 가는 사람이 있다. 지옥을 가는 사람이 있는데 잘 들어봐요. 천국이 어디 있는 줄 알아서 천국을 가고 지옥이 어디 있는 줄 알아서 지옥을 가. 이게 그러니까 내가 가기도 하지만 가만히 보면 누군가 끌어가. 천국은 천사가 끌어가고 지옥은 귀신이 끌어가는 거예요. 시작.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는지 알아? 모르잖아. 어딘가 있지만 그 어떻게 찾아가 우리가? 그 누가 우리를 안내해 줘? 천국. 그런데 여기 이제 죽음이란 말이야. 이게 죽음.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부터 끌어가는 게 아니고 이미 죽기 전에도 우리를 뭐 하고 계셨어요?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셨다 그 말이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안 보여서 그래. 먼 적이니까. 영적이니까 안 보여서 그러지. 지금도 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냥 하나님이 넌내 거다고 놔둔 게 아니라 다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사람끼리만 사는 게 아니고 그들은 다 누가 또 나름대로 또 붙들고 있어요. 그 귀신이 또다 붙들어. 그러니까 벌써 구원받을 사람은 천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실 때도 누가 모시고 올라갔어요? 그래.
근데 이제 안 보이니까 그런데 한 분이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우리 교단의 선배 목사님 한 분이요. 그때 이제 어려웠잖아. 옛날에는 다 이쪽 교회도 어렵고 세상도 어렵고 다 어려웠어. 그래갖고 이제 목회를 이제 딱 시작을 했는데 이제 먹고 살기 바쁘니까 이제 다 이제 이러고. 그래서 이제 누구를 전도할까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요. 옛날에는 그 시골 지붕을 1년에 한 번씩 바꿨죠. 예?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그 볕단을 쭉쭉쭉쭉 말아가지고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새볕단 닦아가고, 1년에 한 번씩 지붕을 이렇게. 왜냐하면 이걸 가려줘야지, 안 가르면 나중에 집이 썩어서, 거기서 말이요, 무슨 풀 자라. 지붕에서. 예? 지붕에서 막 풀이 자라고 막 그래. 그러니까 또 썩고 물 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려. 올라가가지고, 그럼 돌돌돌 가고 내리고 올리다 가다가 떨어져 버렸어. 지붕에서. 그걸 낙상이라고 그래. 이렇게 위에서 떨어져 버렸어. 갖고 허리를 다쳐서 하반신이 마비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하반신이 마비가 되니까 대소변을 못 가리게 그냥 누워서 싸고. 그러니까 이제 마누라고 수발을 드는데, 문제는 신랑을 수발 드는 건 좋은데 어떻게 먹고 사냐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기저귀 하나 채놓고 여자가 나가서 이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냥 누워가지고 싸도 뭐도 그냥 혼자 계속 그걸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 내가 그 사람을 뭐 해야 되겠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가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누워 있으니까 계속 전도를 한 거예요. 그게 전도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맥혀 이게. 근데 또 이 양반이 또 누워 있는 주제에 또 담배는 또 피운 거예요. 담배는. 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세상에 목사님이 그 한 사람 뭐 해보겠다고 전도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근데 담배는 불 붙인다고 붙는 게 아니야. 빨아줘야 돼 이게. 이게 담배 끈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세상에 목사님이 이래가지고 이제 붙여줬어. 그러면 이제 그걸 부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러고는 이제 또 물도 떠다 주고 이것도 또 치워주고, 그래갖고 그냥 지극정성 뭐 하나 해보려고 전도 안 해보려고 6개월을 해도 안 믿어. 6개월을 해도. 근데 이 사람이 특이한 것이 딴 거는 다 잘 받아들이고 얘기도 잘 하는데 예수님 얘기만 하면 고개를 돌려버려요. 6개월쯤 지났는데 아 막 그 아들이 홀레벌떡 뛰어왔어요. 그 목사님 우리 아버지 이상해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뭐 하려고? 이제 그걸 죽는다고 그런 게 아니고 운명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용어 선택을 좀 잘 이제 운명하시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마지막 지금 막 여섯 달을 공을 들였으니까 이제 마지막 죽는 마당에 이제 구원 열차 태보내려고 예수 믿으라고 확 전도하니까 고개를 확 돌려버려요. 그러더니 고개를 자꾸 이렇게 쳐들더래요. 보니까 링게르 주사 맞다가 빼놓은 것을 그거 꼽아달라고. 이 목사님이요 화가 나더래요. 화가. 왜? 내가 거기 가서 그렇게 해서 뭐 얻어먹은 게 있어 뭐 있어, 진짜 자기 영혼 하나 구원해 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죽는 마당에 목사님 고마워요, 목사님이 원하는 예수님 다 믿고 구원 받을게요 감사해요 하고 죽으면 얼마나 보람되고 좋겠냐마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안 믿는다고 고개만 들어 막 이 목사님이 성질이 나가지고 예수 여보시오 말이야, 사람이라는 게 말이야, 아니 예수님하고 전천지 무슨 왼수를 졌길래 같이 예수님 얘기만 하면 고개를 돌리고 말이야. 내 당신 하나 구원해 보겠다고 담배불 붙여줘, 물 떠다줘, 똥 쳐줘, 오줌 쳐줘, 세상에. 아니 빈말이라도 고맙다고 믿고 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성질을 확 막 화가 너무 나서 했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 영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이 영안이. 영안이 확 열려버리는데 저승사자가 셋이서 하늘에서 이렇게 데리러 내려오는데, 하나는 철퇴를 들었고 하나는 채찍 들었고 하나는 삼지창을 들은 놈이 셋이서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임종할 때 되니까 그걸 본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 그걸 딱 보는 게 막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간다. 안 간다. 그러니까 갈 길 바쁘다 이놈아 빨리 나와라 하더니 채찍으로 막 확 후려치니까 확 감기들여가지고 쭉 잡고 뽑아버리니까 영혼이 몸에서 쑥 빠져나오고 탁 죽어버려요. 가지고 데리고 지옥으로 그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나는 침례교 목사라 예정론을 안 믿지만 그거 예정론이 맞는가 보다고. 왜?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닌가 보다고. 아무나 믿는 것 같았으면 6개월을 그렇게 했으면 그 빈말이라도 믿고 구원받고 가면 좋으련만 그 진짜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닌가 보다. 응? 그냥 그분 얘기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틀려버렸어. 갖고 이제 또 딴 사람을 찾은 거 이제 또 딴 사람을. 이제 뭐 할 사람을 또? 전도할 사람을 이제 전도를 찾았는데 또 하나 찾았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이야. 근데 여잔데 이제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서 수술을 해보려고 열어봤더니 다 썩었어 속이. 갖고 암 말기야. 그래가지고 수술도 못하고 열었다가 그냥 이렇게 이제 도로 덮어버렸어. 갖고 이제 누워있는 여자를 찾았어. 갖고 이제 또 그 사람을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러니까 이 여자분 하는 말이 나는 교회 못 나갑니다. 왜? 죄가 많아서 못 나갑니다. 그런 사람들 많어. 그죠? 네. 네. 전도해보면 나 교회 못 간다 이거예요. 왜? 죄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걸 설득을 한 거예요. 당신이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는 몰라도 당신 죄 많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 죄를 씻어주시는 보혈의 능력을 봐라. 아, 네. 그러니까 똑같은 시각이지만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 할 때도 죄 쪽을 바라보면 도저히 지옥 갈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을 보면 충분히 그 피가 그 죄를 해결하고도 남는데 내가 하나 가르쳐줄게. 천지창조 이래 인류가 지은 죄를 다 해결하고도 남을 수 있는 보혈이 예수의 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당신이 느끼는 죄가 크게 느껴져서 그렇지 그건 느낌뿐이야. 여러분 느낌을 너무 믿지 마라. 할머니가 무지하게 빨리 뛰어서 100m 한 10초에 뛴 것 같지만 재보면 23초요. 어? 그러니까 나는 무지하게 고무신이 타게 빨리 뛴 것 같지만 그건 먼 뿐이고 느낌인 것 뿐이고 시간 재면 20초도 넘어간다니까. 맞아요 틀려요. 느낌 믿지 마라. 느낌 믿지 마라. 여러분 하나만 열어볼게요. 일본의 스무 선수 있죠. 네. 막 그분들은 다 형제간 같아요. 어떻게 다 비슷하게 생겼는지. 그죠? 다 그 스타일이 비슷하게 생겼어. 그 스무 선수가 밥을 먹을 때 아이고 먹기는 먹었는데 그냥 양이 안 차요. 그냥 조금 먹었어요. 그거 하고 빼짝 마른 갈비씨가 아유 나 무지하게 막 배 터지게 먹었다. 그거 하고 쏟아 놓으면 누가 더 많이 먹었을까? 예? 느낌을 믿지 마라고. 정말 부탁입니다. 느낌을 믿지 마라. 시작. 느낌을 믿지 마라. 감정을 너무 믿지 마라. 이 감정은 맞는데 객관성이 없다 이거예요. 왜? 자기 감정이니까. 내가 죄가 많다는 건 내 느낌이고 내 감정이지 내 죄보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훨씬 크단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그걸 설득을 한 거예요. 그 여자한테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식으로 그랬더니 이 여자가 보혈의 능력을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바라기를 그러면 나 같은 것도 예수 믿을 수 있나요? 그런 거예요. 그 무슨 소리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강도가 당신만 뭐 더하면 더했지 덜했겠소? 당신이 사람을 죽였소? 그렇지. 그런데 내가 죽인 건 아니잖아. 죄를 좀 져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믿겠다고 약속을 하고 한 가지 얘기한 게 이거요. 내가 죽는다고 정갈이 가면 응? 임종한다고 정갈이 가면 부탁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 오셔서 내 머리를 목사님 무릎에다 올려놓고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운명하게 해주세요. 아멘. 나는 그런 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신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아멘. 죽는 마당에 돈이 필요하겠어, 약이 필요하겠어, 뭐가 필요하겠어. 임종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임종하는 순간 찬송과 기도가 가장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고 뭐 어차피 해야 할 일이고 아예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보름쯤 지났는데 그 아들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우리 어머니 임종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갔더니 이제 또 운명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아 근데 이 양반이 가서 딱 보니까 아 차이를 하나 발견했는데 지난번 죽은 사람은 어떻게 죽었어? 고개를 안 가! 안 가! 그렇게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안 가 그 말은 어딘가 간다 그 말이죠. 응? 그 말은 어딘가 가고 있다. 안 간다는 말은 어딘가 가고 있다 그 말이잖아. 응? 안 가 그 말은 어딘가 지금 가고 있다 그 말이요. 지금.
그러니까 그날에 이분은 크게 편안할 수가 없더래. 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지옥 가는 것이 가봐서도 알지만 죽는 모습만 봐도 알고 딱 그걸 이제 아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제 갖고 약속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이제? 네, 이제 해야지. 네. 갖고 이제 머리를 이제 무릎에 딱 올려놓고 찬송을 은은하게 불렀어. 그랬더니 편안한데 그때 이 목사님이 또 영안이 홀딱 열렸어. 그때. 아, 그랬더니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얀 보직이 가지고 네 명이 사주경계를 쓰고 한 명이 하얀 보재기를 들고 그 옆에 서 있는데 놀라운 차이를 하나 발견했는데 지난번 지옥 가는 그때 그 저승사자는 자꾸 서두르더래. 서둘러. 근데 여기는 기다리더래. 아! 이런 그 성품이 이런 문화랄까? 속성이랄까? 이게 다 구원과 그 지옥과의 관계되는 내가 여기서 깨달 절대 서두르지 마. 아멘. 응. 시작. 아멘. 서두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는데 방에서 절대 부어지 마라. 아 뭐야 빨리 줘, 빨리 줘. 그러면요 밥이 설어버립니다. 기다리는 남자의 입장을 만드는 여자가 알아. 그래서 빨리 해줘야 되겠다. 근데 거기다, 아, 뭐하고 있어, 이 여자야. 빨리빨리, 좋아, 야, 야. 그러면요, 좋은 소리 안 나갑니다. 식당에서도요. 시키면 어련히 아려서, 응? 이거 해오는데, 아, 뭐하려면! 자, 빨리빨리. 그러면요, 주인은 그 손님하고 마음이 맞을지 몰라도 주방장은 절대 손님하고 마음이 맞지 않습니다. 주인은 손님이니까, 아, 알았습니다. 금방 해드립니다. 주방. 아, 지금 서고 있는데도 페이스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럴지도 몰라. 왜? 내 친구가 가르쳐줘서 내가 내 친구가 초등학교 동창인데 일찍 서울로 갔어요. 그래갖고 중국집 그거 한 거야. 그래갖고 걔가 나한테 가르쳐줬어. 경동아, 왜? 너 중국집 가서 밥 먹을 때 절대 서두르지 마라. 왜? 서두르면 그 안에서 침 뱉어버린다. 알고 보니까 지 얘기요, 지 얘기. 예? 그러니 뭐, 사실은 괜찮아요. 뭐까지도 뭐 어차피 뭐, 다 입도 맞추고 사는데 뭐, 괜찮긴 하지만,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건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응? 서두르지 마라. 아멘. 뭐 하지 마라? 서두르지 마라. 절대. 그러니까 아주 미리 뭘로. 왜 그러냐? 이거 중요한 거는요. 왜 이게 중요한 거는 교통사고는 빨리 가서 사고 나는 게 아닙니다. 서둘러서 사고 나지. 시작. 물론 빨리 가는 것과 서두르는 것은 비슷한 것도 있지만 쭉 간다고 교통사고가 천천히 가도 뭐 하면 응? 그럼 이렇게 딱 봐서 이렇게 딱 보고 괜찮구나 가지. 어이씨, 차 오고 있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저 옆 사람한테 얘기해 줘. 절대 서두르지 말자. 옳지. 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 깨닫는 지혜가 있어서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내가 그걸 보고 깨달았단 말이오. 그러니까 항상 마귀 새끼는 이 귀신들은 우리를 뭐 하게 한다. 거의 실수하고 잘못되는 일이 뭔 일이요? 서두른 일이란 말이에요. 서두른 일. 그러니까 계약도 뭐 하지 마라. 서두르지 말고. 사업도 뭐 하지 마라. 난 진짜 정말이야. 봐봐요. 내가 어느 가게를 하나 얻으려면 그냥 털렁 계약하지 말고 그 가게 맞은편에 파라솔 하나 갖다 놓고 앉아서 그 가게에 손님이 며칠 들어가는가를 이렇게 바른 정자로 써가봐. 응? 예를 들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몇 명 들어가고 몇 시 몇 명 들어가고 그 들어간 그 사람이 몇 살짜리인지 응? 그 손님층이 청년인지 장녀인지 할아버지인지 쭉 써봐. 그래가지고 갔다가 사갖고 나오는 사람은 몇이고 먹고 나오는 사람은 몇이고 그냥 나오는 몇이. 적어도 그런 것을 몇 주 이렇게 조사를 한 다음에 아, 이 집은 장사가 된다 안 된다 판단해갖고 해야지. 그냥 덜렁 계약을 해가지고 상식. 그게 장사가 잘 되면 여러분한테 안 와.
아니 생각을 해봐. 나 같아도 장사가 잘 되면 내 동생을 주든지 사촌을 주든지 친척을 주지 말칼없이 아무한테나 죽었어? 그 일반 상식이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니 생각을 해봐. 내가 뭘 사업을 하는데 잘 돼. 근데 이제 내가 딴 일 때문에 못 오게 생겼어. 그러면 내가 그냥 내놓고 나가겠어요? 아이고 이거 장사가 잘 돼서 죽이는 남 죽이는 아깝고. 야 너 이거 내가 하던 건데 잘 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데 너 이거 할래? 이렇게 해서 오지. 물론 이제 그런 말도 꼭 맞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야, 지 빠져나오려고 막 끌었다. 야, 그래서 저쪽 말을 또 너무 믿으면 안 된다고는 그런 예가 내 박자로 그래서 나오는 거. 어? 그런 건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한마디만 들으면 설교 들으면서 탁 지혜가 생기는 것을 이것을 내가 몸소 체험하기에는 돈 수억 손해보잖아. 경험 하나 쌓는다고.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근데 요새 돈 써가면서 경험 쓸 일이 어디 있어 지금. 다 그런 건 이게 설교 하나 듣고 끝내버려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 드리고 감사헌금 해봐야 솔직히 얼마나 하겠어. 응? 연합집회 해봐야 그냥 얼마 하겠지. 그거 해놓고 이런 거 하나 깨달으면 이게 더 남는 거요 미치는 거요. 아멘. 바로 그 얘기요. 아멘. 그래가지고는 이제 다 편안하게 있는데 자기는 그래서 아 지옥 갈 사람은 저승사자 오고 천국 갈 사람은 이렇게 천사가 오는구나 딱 그렇게 생각인데 아이고 이 세상에 있었더니 지난번 왔던 시커먼 놈이 또 오더라는 갖고 전쟁이 붙었어 영적으로. 천사들은 하늘나라로 모셔가려고 그러고 마귀 새끼들은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아 이게 근데 이 목사님 눈에 그게 보이고 들린 거야. 그게 영적으로 이 양반 영안 열렸었나 봐. 그 막 하는데 내용인즉 이런 년이 어떻게 천국 가냐. 내가 얘기했죠. 여기는 꼭 용어가 이쪽은 용어가 어? 18 대자녀 년 뭔 새끼 이 벌써 용어가 그러니까 마귀란 놈은 절대 고운 언어가 없다 정말. 고운 마음도 없고 고운 마음이 없으니 고운 언어가 없고 고운 언어가 없으니 고운 행동이 없죠. 나는 정말 이런 사람 나쁜 사람이야. 누구냐? 영화 보고 의자에다가 껌 씹던 거 붙여놓고 나오는 사람. 그거는요. 그거는 천국 갈 때 특별 심사해야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 모처럼 아가씨하고 데이트하려고 남자하고 데이트하려고 막 빼입고 그냥 못 내고 갔는데 딱 앉아서 막 영어 못 했는데 찌찌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것이. 그거보다 더 나쁜 놈 누구냐? 차 옆구리 못으로 긁고 간 놈. 그거는 천국 갈 때 특수심사해야 돼. 특수심. 그게 무슨 옥이냐? 본인은 모르지. 심성이 그게 바로 귀신의 심성이다. 그게. 본인은 모르지. 왜? 영적인 일을 모르니까. 그거는, 그러니 그런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죠.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라. 네가 모처럼 좋은 차를 하나 빼가지고 그냥 지금 기분 좋게 타고 다니는데 누가 못으로 확 끌고 났다. 그러면 아이씨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누가 또 그랬네? 그러겠냐? 으누누무씨 새끼 그냥 손목안지를 비틀었어 새끼를. 너 그렇게 말하지 않겠냐?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이 그런 행동하고 있잖아. 이런 년이 어떻게 천국 가나? 세상에 인연이 무슨 죄도 짓고 무슨 죄도 짓고 무슨 죄도 짓고 막 천사하고 막 싸운데 그 순간 그러기에 이 사람이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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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 장면에서 아주 이분이 중요한 걸 봤는데 이거야. 빡 울으니까 악한 놈들이 승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천사들이 승하더라는 거야. 아멘. 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울지 마세요. 울지 말고 찬송합시다. 크,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막 천사. 그래가지고 결국 운명하니까 그 천사들이 보재기로 싸서 하늘나라로 착 올라가. 아멘. 근데 아멘. 그것이 그분은 체험이니까 이게 무슨 성경은 아니잖아. 본인이 그냥 체험한 걸 내 간증한 걸 내가 들은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지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을 갈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죠.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인데 나가 싸울 때 모세는 뭘 했어요? 기도하잖아. 그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어디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지쳐서 내려오면 어디가 이기고? 아, 그러니까 전쟁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 영혼을 두근 전쟁도 우리가 기도하고 뭐 하면? 찬송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비관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울고 그러면 뭐가 역사가 강하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임종 직전에 딱 그냥 여기 이제 숨이 떨어져. 이제 여기 건너가면, 그러니까 여기는 현세고, 에? 여기는 현세, 에? 여기는 뭔 세고? 내세! 여기는 이제 살아있는 현생이고, 여기는 이제 죽으면 내세로 가잖아. 그러죠? 그러면 딱 여기에 임종할 때 나타나는 증세. 자,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 나타나는 증세. 간 사람도 천국 가지만 살아있는 사람도 같은 무릎이고, 간 사람도 지옥 가지만 살아있는 사람도 같은 무릎이라고, 물론 여기서 다 살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 옆에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지옥 간 사람 옆에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다른다. 그 말이요.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찬송하지요. 날빛보다도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도 슬퍼. 우리도. 그지만 우리는 뭐 중에 슬퍼? 소망 중에. 우리는 소망 중에 슬퍼. 이게 슬퍼도 소망 중에 슬퍼. 근데 이쪽 이제 지옥 갈 사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절망. 슬픔이, 소망 중에 슬픔과 절망 중에 슬픔이 그렇게 달라. 슬픔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야. 여기는 뭔 슬픔? 소망 중에 슬픔. 여기는 뭔 슬픔? 절망 중에 슬픔. 그러니까 노래도 다르고 슬픔도 다르다 그 말이야. 슬퍼하다도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안 슬프겠어? 슬퍼. 그렇지만 그 슬픔 속에 우리는 뭐가 있어? 하늘나라 가서 만난다는 뭐가 있어? 소망이 있단 말이야. 소망이. 그러니까 슬픔을 뭘로 이겨? 소망으로 이겨.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뭔 망이요? 절망! 그 절망과 슬픔이 겹쳐지니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절망과 슬픔이 부딪혀버리니까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임종할 때입니다. 임종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슬퍼하더라도 그렇게 구원이 없는 사람처럼,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네, 네. 그게 믿음의 사람이요. 자, 요거 이제 죽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태어났지. 이제 여기서 이제 출생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출생해서 여기까지 사는 동안 이게 얼마 살아, 이거? 응? 한 70년, 80년, 관리 잘하면 이제 90년 이렇게 살죠? 그렇죠?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8, 90년 살다가 이제 죽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 세상이 열리는 것이지 이미 세상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의 세상을 열고 나온 사람이 누구요? 아담이란 말이요, 아담. 이 아담부터 해서 이렇게 좀 나왔단 말이요. 그 이전에는 인간이 있기 전에는 천사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천사들이. 예, 그래갖고 좋은 선한 천사가 있고, 예,
선한 천사가 있고 또 무슨 천사 있어? 악한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악한 천사. 이 악한 천사의 대장이 누구요? 마귀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쫄배들이 천사들이고 그 천사 있기 전에 또 누가 계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홀로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냥 단독으로 인간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신부름꾼인 천사들과 더불어 인간에게 역사하고 요놈의 악한 천사들은 요놈의 귀신들을 이렇게 해서 또 역사하고 이 삶의 영향권 속에서 인간이 살아갈 때 여러분은 이제 이쪽 윗라인으로 가야 되고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성경을 어느 성경을 봐도 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를 소개할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 씨 뿌리는 비유가. 그래서 옥토가 있어. 옥토. 그 다음에 가시밭. 그 다음에 자갈밭. 그 다음에 길가. 에?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이 밭에다 씨를 쫙 뿌리니까 씨는 똑같은데 그 밭이 달려가지고 노도도도도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길가에 딱 떨어지니까 뭐가 와서 주워먹었어? 새가. 여기서 말하는 새가 겉으로 보면 비유니까 새지 이게 영적으로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놈은 마귀란 놈이 와가지고 말씀의 씨앗을 주워먹단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뿌리잖아. 아, 이게 천국 갈 사람이 있고 지옥 갈 사람이 이렇게 뿌리면은 내가 서두르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옥토라면 절대 뭐 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서두르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그게 이제 옥토요. 근데 길가는 목사님 나 서두르지 말라 그래. 뭔 말을 떨어뜨리면 이게 나는 게 아니라 그냥 통통 튀고 마귀가 다 주워먹어버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듣고 참 그 감동받았다, 나 은혜받았다, 그렇게 살아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말을 들어서 근데 가보니까 진짜 그니 말은 잘하더라잉. 그러니까 뭔 말이 하나도 씨앗이 맥히지를 않아요. 그 왜 그러냐? 본인이 몰라서 그런지 마음밭이 길가 같아서 마귀가 자꾸 다 주워먹어버리니까 그래. 응? 그러니까 내 여러분 보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옥토는 아멘 기도에 응답받는데 길가는 기도는 뭐 시간이 시작 기도하지 뭐. 이렇게 자꾸 전도하세요 그러면 옥토는 전도해서 이제 구원받는 길가는 나도 지금 다니까 막한데 지금 누구를 데려와서 응? 감사하세요 그럼 옥토는 감사하고 축복받는데 길가는 저 돈 내라는 얘기잖아요 주여 정신 차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뭔 말을 해야 소귀의 격리 깨어 그냥 응? 그렇게 앉아서 졸다가 그냥 어지간히 오래 했었네 그냥 빨리빨리 끝내자 근데 너무 신기한 건요 계속 졸다가 자다가 다 간지도 모르고 자야 되는데 설교 끝나면 정신이 또릿또릿해져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이 그렇게 신기해 어떻게 설교 시간만 졸리냐 이거 나는 그런 것이 그렇게 신기했어 네, 그거 정확하게 얘기해 줄까? 그거 어떤 부흥 강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특수귀신 들린 사람이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이게 내가 똑같이 얘기를 하면 깔깔깔 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 표정 없이 앉아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이 신기해. 그러면 웃는 사람은 뭐요? 감동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말씀이 감동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아, 네. 네? 네. 그런데 잘 보세요. 이렇게 시작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원래 사람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죽은 것 같았는데 거기 하나님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생기를 불어넣잖아, 생기. 네. 생기가 들어오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생영이 됐다, 그 말이요.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 말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생기를, 물론 하나님이 준 생기 같은 그런 차원 높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힘이 빨딱빨딱 나는, 용기가 나는, 소망이 나는, 그것도 하나의 생기요. 텔레비전은 뭔 기를 받아서 살아? 전기를 받아서 살아! 아유. 텔레비전은 뭘 받아서 살아? 전기를 받아서. 사람은 뭔 기를 받아서 살고? 근데 어떤 의미로 그 생기도 전기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게 짜자작짜자작 달라붙고 그죠? 네. 그거 전기야. 아 우리 속에도 뭐가 동원다. 아 그래서 왜 이렇게 전기 동원다 그러잖아. 아이고 전기 동원다.
근데 테레비 죽여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 전기를 확 빼버리면 돼. 사람도 죽여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 생기를 확 빼.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죽일 때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히고 기가 막혀서 죽는 거예요. 잘 봐요. 우리가 살면 다 참 기가 막혀가지고. 아, 참 기가 막혀. 그게 자꾸 기가 막히는 꼴이 많으면 야, 기가 자꾸 막혀서 기운이 떨어지니까 죽는 거야. 이 말이요, 이 말이요. 기운이라 그러잖아. 기운. 기가 움직인다 이거요. 기운. 기가 운행한다 이거요. 기운이 세다. 그것이 뭐가 좋다 이래. 힘. 그치. 그러니까 기운이 힘이야. 아, 힘, 역, 기. 다 그게 빛을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뭐가 넘쳐야 돼? 기가 막 생기가. 아멘.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다 내가 생기를 뿌려주면 여러분이 아멘, 아멘 쪽쪽쪽. 아멘. 뭔 밭이어야? 옥토여야. 옥토여. 옥토. 근데 길가는 이제 그렇고 자가는 조금은 났어 이제 조금은. 근데 뿌리가 약하니까 햇볕 뜨니까 말라서 죽어버렸어. 그 뭐여? 환란이야 환란. 이 환란. 이 환란도 누가 가져왔어? 마귀가 환란 가지고 그냥. 아, 예수 잘 믿고 이제 가자고 했더니 따라와서 막 며칠 잘 다니다가, 아, 교회도 재밌네. 아이도 진지하게 그랬는데, 애기가 아파버렸네.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 교회 나갔더니 애기 아프다고. 교회 안 다녀도 아파. 근데 이제 자기는 생각할 때 뭐 해서 아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교회 나가서.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을 때 두려워하는 게 괜히 이거 뭐 사업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우한 오는 거 아니냐. 이거 종교를 바꾸면 이거 괜히 또 공자님이 또 승질나가지고 해꼬지 하는 거 아니냐. 어? 귀신이 해꼬지. 뭐 이런 거. 그 걱정할 거 없어요. 아멘. 왜냐. 어? 귀신이 해꼬지 할 거 하나님이 지켜주면 끈끈하죠. 그건 뭐 같은 거니? 내가 모를 때 동장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높은 줄 알고 동장만 믿고 살다가 보니까 대통령이네. 그래서 끝발을 바꿔서 대통령 끝발로. 그러면 이 사람이 아이고 동장이 해꼬지 못해요. 그럼 대통령이 다 해결해 주지. 예, 뭔 말인지 알겠지? 이 비유가 너무 적절하잖아. 그러니까 이 온 우주에 하나님 끝발보다 센 게 없다니까. 아, 나는 참 진짜 무속인들 보면요. 아우 나 진짜다. 아우 진짜. 그래서 아니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도 증세를 닦으세요. 목사가 탁 되면요. 성령께서 너 목사해라. 그러면요. 그냥 주여 나의 정성 나의 생명 드립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벌써. 근데요. 이제 귀신이 이제 법사들하고 딱 하면 아이고 내 팔자야. 아, 이 벌써 울고 시작하잖아. 무당은 울고 시작하고 목사는 웃고 시작하고. 아멘. 벌써 거기서부터 차원이 확 다르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은 벌써 축복받고 건강하고 구원받고 무당은 벌써 병들고. 무당이 돈 버는 걸로 하면요 어마어마하게 다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점 한 번 쳐주고 몇만 원씩 받고 말이요. 구도 한 번 하고 몇천만 원씩 받고. 어떤 분은요 벼락 맞은 대추나무라고. 원래 대추나무는 벼락을 때리는 게 아니라네. 왜냐하면 대추나무는 바짝 말라가지고 벼락을 거기다 때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네. 예. 그러니까 벼락 맞은 그 뭐요 그 모과나무는 있어도 벼락 맞은 대추나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약효가 있다고 해가지고 세상에 요만한 그 부적 하나에 2,222만 2,222원씩 팔아먹었대. 원가는 300원이랴. 내가 지금까지 들은 장사 중에 그거보다 더 남는 장사가 없는 거야. 한두 개 팔아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개. 그러면 그 사람 지금 뭐 무지무지하게 뭐 돼 있어야 돼? 부자 돼. 감옥에 계신대. 깎고 계속을 깎지도 못한답니다. 우리는 심리적으로 깎으려잖아. 아이고 2천만 원만 해요. 효염이 떨어집니다. 깎으라면 깎으라. 효염이. 그런 효염이 떨어지나. 2천만 원 중에 괜히 222만 2,222원 깎을 게 없다는 소리입니다. 갖고 이 양반이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벼락 맞은 대추나무라고 말이야. 이놈을 막 넣어가지고 자랑하고 다니다가 네. 야 이게 이놈아 벼락 맞은 대추나무 2,222만 2,222원 줬다. 이걸 자랑을 하다가 서울대학교 농대 교수님 앞에서 자랑하다가 야 미친놈아 그게 소나무지 무슨 놈은 벼락 맞은 대추나무냐 들켰어. 잘 들으세요. 이 속에 흐르는 게 거짓입니다. 이 속에 흐르는 게 진실입니다. 속은 거짓말이야.
왜? 원조가 거짓말. 예. 마귀의 속성이 거짓이요. 이놈은 입만 열면 거짓말. 잘 보세요. 예수님 금식할 때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뭐 천하 영광을 보여주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 지가 줄 천하 영광이 어디 있어? 그거 있으면 저같지. 우리 죽었어? 방마당. 이번 일만 잘 되면. 아니 잘 되면 저같지. 나 죽었냐고. 이 어리. 꼬시려고 그랬다. 아니 말 같은 소리를 해봐. 천하 영광을 줄 게 있으면 저같지 나 주겠냐고. 이런 이 어리운 여자들아.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입만 열면. 세상이 그래. 입만 열면 거짓말. 근데 이제 심각한 것이 뭐냐면 그거는 세상이야. 근데 교회가 그런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세상이 실망하는 거야. 우리는 어차피 마귀 새끼니까 거짓말하고 산다. 자기들도 알아. 그러니까 예수 못 믿는 데잖아. 죄가 많아서. 근데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뭐예요? 니들은 예수 믿으니까 진실하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크리스찬의 대명사는 진실이야. 아멘. 네. 왜? 성령님은 무슨 영이니까? 진리의 영이니까. 아멘. 성령님은 무슨 영? 진리의 영, 진리의 영, 어? 진리의 영. 어. 귀신은 뭔 영이고? 거짓의 영이고. 그러니까 이놈은 맨 거짓말이야. 그 다음 맨 욕심 부리고. 어? 맨 교만하고. 여러분, 교만하니까 그냥 불행한 거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어느 한날 지가 타락한 이후로 행복한 순간이 없어, 한순간도. 여러분은 적어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어느 한순간도 불행한 순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뭐 어렵고 안 어렵고 잘 되고 안 되고 뭐 다 떠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임종 앞에서도 뭐 해야 돼요? 임종 앞에서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게 크리스찬이야. 아니 죽는데 무엇이 감사해? 하늘나라가 열려지고 있잖아 지금. 하늘나라가.